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니 주위에서 작전을 진행해주세요. 작전 성공이야. 수고 많았어. 솔직히 말하면 방금 전까지도 반신반의했어. 정말로 유하나를 구출할 수 있을지 말이야. 하지만 네가 결국 해냈구나. 정말 잘해줬어. 어머? 왜 그러니? 좀 더 기뻐할 줄 알았는데. 언니, 하나가 그랬어요. 자기를 왜 차은정이 되게 놔두지 않았냐고 말이에요. 난 걔를 구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걔는 그게 싫었대요. 차은정이 돼서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싶었다면서. 그래, 그 아이는 클로저에게 질투를 느꼈던 모양이구나. 그러고 보면 우리 상관인 지부장도 우릴 배신하고 차원종과 손을 잡았잖아요. 언니, 저 조금 우울해졌어요. 이제는 차원종보다도 하나나 지부장이 더 무서워졌고요. 네 말에도 물론 일리가 있어. 하지만 모든 인간이 유하나나 지부장 같진 않아. 인간을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신하는 건 더 좋지 않아. 유하나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너는 걔를 구한 거야. 그걸 잊지 말려. 그런 거겠죠? 그런 거였으면 좋겠네요. 그래. 그러니까 그만 우울해하고 웃으렴. 너한테 그런 어두운 표정은 안 어울리니까. 자, 이제 당면의 상황은 모두 끝났으니 잠시 쉬고 있어. 나는 데이비드 국장님과 함께 지부장과 그 일파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볼 테니까. 그럴게요. 실은 좀 피곤했거든요. 임무의 성공을 기원할게요. 교보, 이제는 몸에 안 맞겠지?